일본의 경제 매체인 니케이 아시아에서는 최근 애플의 저가형 아이폰 SE2의 차기작인 아이폰 SE3를 2022년 상반기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작년 아이폰 SE2 출시 당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적인 메리트입니다. 기존 아이폰 시리즈와 비교해서 절반 이상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 전작의 경우 출시 이전부터 꾸준한 루머가 흘러나왔는데요. 흔히 가성비라 이야기할 때 성능 대비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는데 스마트폰의 핵심을 이루는 프로세서가 당시 최신인 A13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램 사양이나 카메라 성능 등의 부수적인 스펙들은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그렇더라도 현재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중저가 스마트폰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디스플레이 퀄리티와 배터리 성능은 무척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차기작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만들었는데요. 니케이 아시아에서 보도된 기사를 보면 아이폰 SE3는 아이폰 8과 매우 흡사한 디자인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노치를 생각했던 유저들에게는 너무 큰 아쉬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UDC가 일반화되려는 시점에서 최소 노치 디자인을 적용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스펙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는 아이폰 12에 탑재된 A14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아이폰 13에는 A15 칩이 들어갈 것이라 예상하는데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칩셋이기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프로세서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A14의 경우 5G 네트워크를 지원해서 안드로이드 5G 사용자들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20년에 출시된 아이폰 SE2의 경우 LCD 디스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전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폰 SE3에는 OLED 디스플레이를 예상했지만 기사에 따르면 4.7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탑재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아쉽네요. 보안 인증 방식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기존 터치 아이디 홈 버튼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램, 배터리 사양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특히 배터리의 경우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가격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요. 아이폰 12 미니의 경우 생각보다 판매량이 적어 내년에는 미니 모델이 단종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이폰 SE3가 미니를 대체하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작년 출시 때와 비슷한 399달러 수준이 되지 않나 예상해봅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가격이 전작 대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아이폰 SE3도 오르기보다 전작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2022년 상반기에 출시된다면 중저가 애플 스마트폰을 원했던 사용자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금 더 가격을 높이더라도 노치 디자인을 적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런 디자인에 600달러 이하 가격으로 판매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